괴롭힌 애들도 학교 와서 다 혼내주고 그랬어. 아빠가 없을 때는 마음이 늘 허전하고 마음을 붙일 때도 없고 쓸쓸하고 그랬는데 아빠가 들어오니까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해. 난 예전처럼 아빠랑 엄마랑 오빠랑 같이 넷이서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. 셋 말고 넷이서. 아니 왜 거기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까? 손님빵 있는데 하나 내줘요? 싫습니다. 여기서 잘 겁니다. 그거 좀 불편할 텐데. 괜찮습니다. 뭐 그럼 밤새 보초 잘 쳐보세요. 너 올라가기만 해봐라. 아니 무슨 보초 쓰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잠을 잘 자요?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? 피차 피곤하지 않아요? 나는 괜찮습니다. 박 팀장이 이러면 이럴수록 여자 마음이 더 멀어진다는 거 알아야지. 솔직히 나 박 팀장한테 이만큼도 신경이 안 쓰여요.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끄세요. 당신 생각 같아서는 두들겨 패서라도 그 집에서 내쫓고 싶은데 내가 품격이 있어서 꼭 눌러 참고 있는 줄이나 아세요? 이런 말이 있죠. 참새가 어찌 대붕의 큰 뜻을 알리요. 대붕의 큰 뜻? 어디 얼마나 큰 뜻인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. 됐습니다. 말해줘봤자 참새는 못 알아줘요. 굿모닝. 어제 얘기했듯이 애들 데리고 여기로 와. 알았어요. 알긴 뭘 알아요?